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의외였던 대목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가장 많이 했다는 답변.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허탈해하고 속으로 분노했을 대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던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많이 기자회견을 해주던 대통령을 바랬습니다. 그게 바로 직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비난하던 이유 아니었습니까? 불통 대통령. 진정한 국민 소통은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한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시장 방문해서 방문한 시장이 경기가 거지 같다고 한마디 했다고 온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 힘겨운 시장 상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각을 담은 여러 시각의 언론 매체들을 만나고 기자회견을 듣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민의 42%의 득표를 얻었던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가 며칠이나 먼저 만나자고 뜻을 전해도 청와대 참모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견을 보니 대통령의 오판,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처럼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회피해왔던 그 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받고 싶은 보고만 받고 읽고 싶은 것만 읽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날카로운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국정 현실의 첨예한 문제를 느끼게 합니다. 코백스는 백신이 아닙니다, 언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언론 답변에서 이후에 코백스를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보건복지부의 12월 말 보도자료를 잘못 오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백스는 백신이 아니라 후진국 백신 배당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월 달에 배달되기로 했다는 아무런 언급도 보건복지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말에 따르더라도 11월에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서 코로나 확산이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부작용을 관찰할 기회를 가져서 다행이라는 기나긴 끝도 없는 터널의 인식의 터널을 보여주었습니다. BBC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얼마 전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을 연상케 했습니다. BBC 기자는 백신 도입 지연에 후회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는 충분히 일찍 확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총리는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50보 100보입니다. 오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백신 효과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보다 크게 뒤질 전망인데 제대로 보거나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고 가장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보고에 따르 경제 리포트에 따르면은 2021년 코로나 19 백신 효과가 낮다면은 2022년이 되어서야 경제 손실이 복구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5.2%로 예상되는 반면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3%로 예측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매월 한 차례씩이라도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그나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